저 미끄러우니까 저 바닷가는 안 내려가고 여기서 밑으로 바다를 보는 풍경을 찍을 거예요. 위험하죠. 조심. 나쁜. 아유 여기 여기는 도쿄에서 마치겠어. 예, 소나무도 많아가지고. 아유 시원하다. 이거. 아유 소나무. 아유 여기는 또 운치 있게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쉬게끔 해놨네요. 멋있네요 여기도. 오히려 나는 이런 데가 좋아. 아 여기는 너무 터지 높다. 내려가지 말고.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찍어요. 바다가 보이네요. 여기는 시원하다. 저 밑에는 턱이 높아서 우린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해놨네. 아 요렇게 가면 좀 위험을 들어야겠다. 그러니까 가기 싫어 거기. 안 가는 게 나아. 아 바다가 보이네요. 바로 턱 밑에 바다예요. 와. 아. 아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둘이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먹어버렸어요. 아. 아이고 시원하네. 아 소나무 향기가 대단해요. 아 이렇게 오솔길로 걸어오기도 하고. 아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늘이 저기 있으면서도 이게 한 일곱 여덟 명 와서 여기 앉아서 고기 구워 먹어도. 근데 여기는 고기는 구워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. 뭐 빵이라든지 뭐 김밥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겠네요. 이제 가자. 아, 바다가 바로 턱 밑인데. 장화를 안 신었어요, 오늘은. 장화 신고 와야 돼, 이런데. 바다에 가서 조개도 따고, 제수 좀 낙지도 건지고 그러는데. 아, 소나무가 많아가지고, 솔향기가 대단하네요. 아, 이렇게 큰 소나무가. 완도가 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잠깐 살았는데 이 소나무가 엄청 좋아요. 벌써 70년 거의 다 됐죠. 그 시절에 요 소나무 좀 보세요. 그때도 소나무가 이랬는데 지금도 봐요. 소나무가 엄청 좋아요. 그리고 이 섬이 소나무 섬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사방에 솔방울이고 그 솔 향기가 숨 쉴 때마다 그 향기가 엄청 좋아요. 밑에 가서 바다 찰랑거리면서 발도 담그고 그럴라 그랬는데 오늘은 또 시간도 없고 장화를 안 신고 와서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래요. 너무 예뻐요 여기. 여기는 여기서 쉬었다 가고, 여기는 이렇게 바닷물에서 손을 씻는데 여기 수돗물도 나와요. 끈적끈적하던 거 씻어요. 수돗물도 나오고 여기도 수돗물 나오고 이런 건 잘 돼 있어요. 집에 가서 씻지. 이제 가야 되겠네요. 잘 쉬었어요. 정자에서.